어쩔 거야 이거. 어쩔 거야. 시청률 다 떨어졌잖아. 이제 봄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지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바로 시청률의 장 누구? 박 대표예요. 자 가보자. 자 오늘 신나게 올려보자. 자 그래프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가보자. 자 다들 준비됐었죠? 자 산의 진미가 가득한 최고의 맛집을 그린 드라마 자 김밥지옥 신 4-2 단골 맛집을 찾은 한류스타 상훈 레디 액션. 자 스타의 맛집 오늘은요 한류스타 이상훈씨의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군요. 네 아 제가 어렸을 적부터 자주 오던 단골집입니다. 아 정말 맛있다고요. 예? 뭐 옛날 맛 그대로네. 아, 시청률도 그대로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렇군요. 할머니 이 집만의 그 떡볶이의 그 비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 자 달고추장 한 스푼, 아. 그리고 육수 한 컵,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야. 야 뭐하냐 지금 생생정보통 치냐 지금 이거? 이거 뭐할 거야 이래 시간 고르냐? 드라마답게 자극적으로 가보자. 아 비밀은 이 밀가루군요. 보통 밀가루가 아니라 충격 마약이야. 마약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그렇지. 그래서 이 집 떡볶이 이름이 마약 떡볶이였어. 내가 어쩐지 일주일에 8번씩 여기 오는 이유가 있었어. 특정입니다. 이상훈 씨. 야 대체 야 뭐야. 야 왜 이렇게 먼저 해줘. 리포터 리포터 하차 하차. 야 진짜 인터뷰 잘하는 리포터 한번 투입해보자. 리포터 투입. 최고의 스타. 최근 마약 사건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닌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분위기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훈 씨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나 이상훈 씨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손 드세요.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뭐야?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뭐하세요? 아무나 한번 손 드세요. 아니야 뭐하는 거야 이거. 이상훈 씨가 인기가 정말 많군요. 그래, 예? 야, 이쪽으로 쓰세요. 반갑습니다. 얼굴 빨개졌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예. 아, 너무너무 반가운데. 질문 드립니다. 뭐야.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은 누굽니까? 김기리. 아, 네, 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분이 뿅망치 갑니다. 뿅망치 갑니다. 분위기 몰아가야 돼요. 뿅망치 갑니다. 시작! 시청률 떨어진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건. 그래 죽어! 죽으라고! 그래 죽어! 거기 죽으세요! 걸려봐요! 아니야! 걸리적거리니까!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마약의 살인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밉니다! 밀어! 들어가요! 좀 더 가서 죽으세요! 좀 더 가서! 좀만 더 가서 죽으세요! 거기 됐어! 거기 있어요! 죽으세요! 그 죽었어! 그치 됐어! 계속해! 다 드라마 느낌으로 집중해서 다시 가보자! 다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야! 집중해! 드라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범죄자가 됐어! 난 이제 어떻게 살아! 로맨스! 나랑 살아! 사실 너랑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 뭐야? 아까 뭐야? 그 가루는 도넛 가루였어. 아, 어쩐지 아주 달달하더라. 뭐야? 뭐야 이 할머니가 재수없게 내가 할머니랑 왜 같이 살아? 나 갈 거야. 여기서 미자리! 넌 내 거야! 나 안 나? 내가 그래 이 힘없는 할머니야라 상대 못할 것 같아! 진다! 묶어! 넌 나만의 스타야! 하지마! 그렇지 나만의 스타야! 넌 나만의 스타야! 하지마! 우리 애기 예쁘게 치장해줄게! 뭐라고? 우리 애기! 하지마! 하지마! 우리 애기! 나 팝스타야 하지마! 아이고 예뻐라! 나 카리스마! 가만 있어! 예뻐! 나 카리스마 짱이다! 조용해! 아이고 예뻐라! 사진 찍지 마! 야! 오늘 SNS 올리지 마! 완성! 아버지 여기 이 미친 할머니가 나 이렇게 묶어놨어요. 시장 떨어진다. 아니 저 여자는 그냥 미친 할머니가 아니라 출생의 비밀 미친 엄마다. 그래서 아까부터 내 얘기라고 그런 거예요?
내 얘기, 아, 뭐야? 그럼 그 사람이 어머님의 사랑! 어머, 상훈, 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넌! 출생의 비밀! 내 친동생이야! 차, 뭐야, 갑자기! 아니, 그럼 28년 동안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왜? 뭘 좋다고 웃어! 지금 시체가! 야, 시체가! 야, 시체가! 시체가 살아있어! 응답! 시체라니! 에? 출생의 비밀! 네 쌍둥이 동생한테! 일어나! 자, 일어나! 쌍, 인사해라!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지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기분이 아까부터 왜 이런 누가 이 리포터는? 리포터라니! 실생의 비밀! 네 새 아빠한테! 이게 무슨 뭐가요?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인물 관계도 너무 복잡해.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떡볶이집 할머니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엄마고 28년 동안 아버지였는데 내 친형이 됐고 그치.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지금 나랑 쌍둥이고 지금 리포터가 새아빠야.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새엄마가 되고 새아빠가 되고 나랑 이게 무슨 개족보야 이게. 이게 무슨 요즘 드라마는 원래 이래요. 인물 관계도가 원래 이래야 돼. 잠깐만. 야, 더 가봐. 당신이 내 친엄마라고? 그럼 친아빠 있을 거 아니야. 어? 제대로 가자. 친아빠 맞죠. 어딨어? 친아빠, 친아빠 투입! 야, 당신 누구야? I'm your father. 자, 왔어. 자, 여기서 직업병. 네, 정말 대단합니다. 다스베이더가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들을 찾아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야? 사랑해요, 연애가 중요해. 네, 대단합니다.